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울진 삼척 산불과 강릉 동해 산불로 비상대응을 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. 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에 대응하느라 밤낮으로 애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강원도 차원의 포상과 함께 중앙정부에 포상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현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헬기 외에 추가로 한 대를 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대형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